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의 백신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매력적인 가격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는데요. 또한 2배 이상의 즉각적인 매출 성장은 물론 회사의 성장 전략도 가속화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인수회사인 IDT바이오로지카의 경쟁력으로 시설과 인력, 고객을 꼽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CGMP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과 1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매출의 70%가 빅파마의 기존 계약에서 나올 정도로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와 실적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사장은 이런 이유로 IDT를 인수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알다시피 프로세스 디벨로프먼트는 랩에서의 연구를 커머셜로 가기까지의 중간 단계, 스케일업이라든지 이거를 PD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핵심 역량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량과 IDT의 그런 생산 역량, 커머셜 커패시티와 역량이 결합을 한다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IDT의 지난해 매출이 약 4,100억 원이란 점을 언급하며 이번 인수로 양사 매출이 7,000억 원으로 성장하는 등 재무적 기대감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새 경영 전략인 SKBS 3.0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백신 개발 생산에서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을 추가 확보하게 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건 인수 가격. 기존 최대 주주인 클로케 그룹과 교차 지분 인수로 IDT의 경영권을 계약상 3,490억 원이지만 실제 현금 2,630억 원에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케가 같이 키우자가 핵심입니다. 엑시시 아니고. 그리고 SK에 대한 중장기 신뢰를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획득으로 표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IDT 인수로 항암 바이러스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SK그룹 내 CGT CDMO 기업인 SK팜테코와 향후 경쟁 여지도 관심. 안 사장은 CGT와 CDMO 시장이 다양한 지역에 걸쳐 있고 기술적 영역도 세분화돼 있어 경쟁보다는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